안녕하세요. 진화 아트 유리 연구소 소장 유진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생후 4개월에서 6개월부터 시작하는 초기 이유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초기 이유식은 아기가 먹기 좋은 미음으로 알갱이가 없는 물감 같은 상태로 시작합니다. 오늘은 쌀 미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늘 재료는 불린 맵쌀, 물입니다. 예, 불린 맵쌀은 먼저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시고요. 오늘은 소량이기 때문에 집에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요 비닐 봉투에 놓고서는 방망이로 이렇게 빠주시면 되겠습니다. 뭐 절구통에 좀 빠주셔도 되고요. 여기는 비닐 봉지에다 이렇게 해두면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도 없고요. 그래서 오늘은 아주 곱게 빠주실 거예요. 네, 이렇게 가루가 아주 곱게 미세하게 빠주시고요. 만약에 대량으로 좀 양이 많을 때에는 가정에서 믹서기나 도깨비 방망이로 이렇게 갈아주셔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로 곱게 해주셨으면 냄비에다 이렇게 부어주세요. 이것도 저기 하면 여기 물을 좀 부어주시고요.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물을 부어주세요. 냄비에 쌀가루와 물을 넣고 센 불로 끓여줍니다.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은근히 쌀이 퍼질 때까지 저어주면서 끓여줍니다.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은근히 끓이면서 계속 저어주세요. 밑이 눌지 않도록 저어주시고 거품이 올라오면은 살짝 걷어주세요.